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우 전문가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사실 이번 주첫 번째 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는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색깔이 시장 흐름을 좀 타면서 이슈나 이벤트를 활용해서도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전략을 여러 번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 있나요? 이번 주 이슈는 다들 기다렸던 주택공급 250만 호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눌려주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저는 건설주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네옴시티라는 큰 재료가 있다, 지금의 눌림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갤럭시 Z4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작에 비해서 그 Z3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 있다가 지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거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Z3 같은 경우에는 Z21이 사전 예약 판매 대수가 되게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걸 돌파하면서 약간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Z4 관련해가지고는 전작인 S22가 사전 예약이 100만 대 정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Z4 이슈가 좀 많이 불기 위해서는 기존 전작인 S22를 사전 예약 판매 대수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지만 사전 예약 대수, 판매 대수가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오늘 빌 게이츠가 국회에 방문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막,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약간 원전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8월 18일 날 있을,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1차로 열립니다. 이게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랑 중기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원전은 지속적인 모멘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서머너즈워 클로니컬이 출시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컴투스가 오늘 상승세가 이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한 녀석들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이런 부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8월 18일 날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체결 예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약 20조 원 정도인데, FA50 경공격기 개량형이 약 48대, 그리고 K2 전차가 980대, 그리고 K9 자주포가 648대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8월 18일 날 본계약 체결 예정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산주들 움직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8월 19일 날 어떻게 보면은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엔터주들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항상 한 주가 시작하는 첫 거래일 날은 전체적인 이번 주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가야 어느 정도 종목군 그리고 섹터군들의 흐름을 좀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 날 이번 주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